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트롤점의 다니엘 6학년 서영호입니다. 와! 제가 오늘 설명할 것은 손수 문해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x 더하기 4 곱하기 x는 20. 네모 곱하기 x는 20. 네모 곱하기 x 나누기 네모는 20 나누기 네모. x는 네모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 더하기 4 곱하기 x.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x가 4개,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으면 총 x가 5개입니다. 따라서 20은 x가 5개가 되므로 여기는 5개가 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5가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는 x를 양쪽 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x만 남게 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x만 남게 해주려면 여기 5가 있으니까 여기도 5를 나눠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20 나누기 5와 같으므로 그 값은 4이므로 x는 4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